거는 소녀시대 음악. 이게 소녀시대고 저기에 나가는 게 아이언맨. 아이언맨이야? 와, 쭉쭉 빠지네. 아, 다 빠져야지. 다 나가, 다. 다 나가야 돼. 어. 또 이제 시청자들에게 물갈이 한번 해주니까. 둘만 남아라. 둘만 남아. 그걸 쓰셔야 되는 거. 태진이 됐으면 되지. 뭐. 떡락. 이걸 어떻게 해? 아니, 이게 원래 엑스플레인이랑 뮤직뱅크. 태진이를 볼 때마다 키가 다른 것 같아. 아니, 다운받은 거 말고. 볼 때마다 키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플레이어. 응. 여성들은 키가 조금씩 다르지. 신발에 따라서. 너 내가 뒤에서 봤거든? 살 너무 많이 쪘어. 녹음을 하면서. 나 뒤에가 지금 계속. 노래로. 뭐야, 이거 뒤에. 레슬링 선수야? 어, 뒤에가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야. 몸무게가 한 두 달 주기로 왔다 갔다 하나 봐. 신경 안 쓰면 바로바로 지나 봐. 큰일이다, 큰일이야, 진짜. 뒷모습은 약간 그 출산한 아줌마 느낌 살짝 있었어. 일단 하겠습니다. 물 괜찮으세요? 응. 커피 주세요. 네. 아이스. 아니 왜 이렇게 조건 만남을 페이스북으로 보내는 거야? 진짜 만나볼까 보다 진짜. 그게 오빠 그냥 가는 게 아니야. 오빠 미끼를 이거 아 여기 있네. 이걸로 했어요. 나 페이스북 네. 활동을 안 해. 어. 그럼 어떻게 되지? 얼마인 거야? 도대체 이거 만나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아, 난 이게 활성화 안 돼 있어서 이걸로 써야 되는데. 이걸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거로 들어가야지. 아. 난 여기 활성화 되면 이걸 쓰는 줄 알았어. 원래 그 녹음이랑 팟캐스트 여기서 탭이 있습니다. 아, 오케이. 페이크 거. 그게 그거 있어? 그냥 가는 거지. 편만 보겠어. 그럼 또 녹음하면서 플레이를 쓰는 거야? 예, 예. 일단 여기 파이프 마시는 쓰고. 네. 안 만나는 이유가 다 있어요. 네. 그렇게 생긴 애가 안 나와. 다른 애 나와, 다른 애. 완전 다른 애. 녹음은 그대로 가고. 아, 그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았어, 어떻게 할게요? 녹음은 그대로 오셔서 하시고.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모니터가 소녀시대. 몇 살인가 얘네들인데? 20대 후반 됐나? 아직 모르는 거. 레코드 스타트 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자,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욕 안 하, 욕 안 하잖아. 일단 욕을 안 한다는 얘기를 하면 방송 나가는 거 알고 있다는 얘기야, 내가. 89년. 아! 왜? 89년생에 서른 살이야? 그치? 맞아. 맞는 것 같아. 소녀시대 유지 벌써 서른이야? 와. 하긴 뭐, 난 만화들이 잘못했지. 아, 어저께 집에서 내가 원래 배트맨 이걸 안 보거든. 유튜브로 내 거밖에 안 본단 말이야. 안윤상 거 보다가 두 시간 있었는데, 두 시간. 딴 거 다 봤지? 어? 딴 거 다 봤지? 딴 걸 다 봤었어. 근데 배트맨 거를 누가 짤방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거야? 풀로 봤어? 어, 풀로 다 봤어. 했다 계속 보고 있어. 대박이었어. 오빠도 성대모사 할 줄 아는 거. 내가 그 옛날에 걔 개콘에 나왔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개그맨들이 나오면 막 모니터 하잖아. 걔가 3사 탑이야. 아, 성대모사는? 어, 3사 탑이야. 제일 잘해. 137명밖에 안 나갔어요? 다 나가야지, 다. 싹! 뭘 400명 나갔구만. 누가 여기 137명 그랬어? 허리가 내가 그랬어? 더 나가도 돼. 아, 사람 많은 거 익숙하지 않아. 여러분, 화질 좀 줄여주시고요. 부담스러우니까. 네. 네. 화질도 떨어 저화질로 보시고요. 네, 아예 80년대 화질로. 안 봐도 돼요, 그냥. 뉴스룸 보면서. 네, 뒤로 돌려놓으셔도 돼요. 간 좀 보다 나간대. 간은 뭐 끝났어요. 잘하긴 잘하더라. 손재만 계속 터지던데 뭐. 안윤상? 어, 너무 잘해. 레전드였지. 그리고 보통 성대모사 하는 애들이 그렇게 오래 뭐지 여러 가지를 못 하거든. 계속 하나만 쭉 간단 말이야. 근데 계속 새로운 거 나오잖아. 걔가 착하지. 그치. 방송이 착하더라고.
나는 그 정도였으면 날라다녔지. 아 근데 안효상 씨 본 수많은 제작진 방송계 관계자들이 안효상 씨가 그 정도 짜증내는 걸 처음 봤다. 아니 너무 빨아먹더라고. 육수를 울고도 그렇게 울고. 와 진짜 나 예전에 걔는 KBS 그 정도 짜증낸 건 또 있어요 라는 게 나왔던 얘기는 맨 뒤에 그치 뺨을 때리고 싶다니 뒤에 또 있어요? 대본이 대충 봤는데 이만큼 있던데. 야 너무 읽어먹었어. 아 잘해 잘해 확실히 잘해. 그리고 그 성대모사 애드립이 좋아. MB는 진짜 MB 같은데. 그리고 이제 안윤상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는 그렇게 별로 어렵진 않거든. 처음 만드는 게 진짜 힘든 거지. 제일 처음에 정성호 선배가 한석규였을 때 그거 보고 따라하는 애들이 많잖아. 근데 그걸 처음 만드는 게 힘들거든. 내가 이렇게 자꾸 좋은 얘기 해주는 얘기는 안 친하단 얘기야. 원래 성우 형 들어오기 전에는 나 MBC 있을 때는 김학도 선배가 탑이었는데. 그치, 응. 그래서 학도 형은 이렇게 있다가 김국진 선배 목소리가 똑같아. 감이 좀 떨어지잖아. 그럼 전화해서 김국진 선배를 만나 한번. 얘기를 하고 다시 와. 그럼 다시 똑같아져. 너 언제 가 평창? 응? 평창 언제 가? 다음 주. 다음 주. 아, 내일 죽겠다. 이런 거 좋아했어. 뭐? 편의점에서 맥주 사는데 민증 보여달라. 나도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수상해서. 어? 아니, 법이 강화됐나 봐. 아니야! 진짜로. 너 민증을 보여달라고 했다고? 어. 나 아니 요즘 계속 보여달라고 그러는데? 평소에 안 너처럼 보인다? 모자 쓰고 가서 그런가? 그러니까 약간 수상해서 그런 거야. 나이가 어려서 보이는 게 아니야. 간첩일까봐? 약간 간첩보다는 약간 범법자지. 진짜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가게에 온 여자. 그 아저씨랑 인증샷 찍어야 되나. 아저씨였어? 응. 아, 그 아저씨는 옛날에 그러면 이상한 사람 술 팔아서 한번 걸린 적이 있네. 그럴 수도 있고. 이거 왜 어느 날부터 갑자기 거의 매일 가는 편의점인데 먼저 스타일 갈게요 갈게요. 자. 수영이가 보면은 이렇게 MBC 많이 그 분은 편의점에 가면 정말 항상 MBC 라디오 듣고 있어. 바꿔라. 라디오가 저 위에 있어. 천장에. 갈게요. 안녕하세요. 2월 5일 월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열지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정경호 씨의 패션을 하나하나 체크해주는 수영 씨의 듣기 좋은 잔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유 수록의 잔소리를 첫 곡으로 띄워드렸죠. 인생 술집에 나와서 정경호 씨가 한 얘기였고요. 하나하나 챙겨주는 모습이 여친 내지는 엄마에 가깝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부러우시라고 한번 띄워드렸고요. 월요일에 오랜만에. 배텐 더덕 퀴즈쇼. 오늘은 음악 퀴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정용국 씨와 프리 선언 코너에서 문자를 소개 먼저 해드릴 거니까 프리하게 보내주시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니까 많이 보내주십시오.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로 생중계합니다. 녹음 과정을 보면서 채팅 참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생녹방 스케줄을 확인하십시오. 배텐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한 5번 심은 것 같은데? 심을 뻔했지만 그냥 연결을 부드럽게. 메시 드리블처럼. 너무 다이빙 할 것 같지. 멘트의 무게중심이 낮아가지고 어지간한 버벅거리지 않아. 아침 고요 주거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근데,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안윤상 그거 할 때 성재가 자꾸 이렇게 멘트 치는데 그걸 못 받아 계속. 그 진짜 좀 더 있으면 이상하게 될 뻔했어. 성재가 원래 쳐주면 아 제가 원래 중계할 때 톤 자체가 좀 좋고 이렇게 하는데 아 그러세요? 그래서 잘못되겠는데 자 시간 없었어. 자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태는 난닝구.com,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영진사이버대학교, 노랑풍선여행사, 기초영어 해커스톡, 미래에셋태우, GS건설, 동일스위트, 피자의 땅과 함께합니다. 아, 이제 반이 나갔는데. 아, 아직 반밖에 안 나갔어? 아, 이거를 영국 형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참여자였잖아, 근데. 헉, 이렇게 많은 거야? 아까 1400이었다니까? 퇴진 효과. 자, 알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 정영국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그맨 정영국입니다. 네. 아, 이가희님이 문자 보내셨는데 배디 2PM 이준호 씨랑 닮았어요. 요즘 드라마에서 엄청 멋있는데. 그러니까 이준호 씨 얘기하는 거죠? 네. 드라마에서 멋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본인이랑 상관없고. 이런 얘기를 근데 처음 들은 건 아닙니다. 그래요? 네. 오. 근데 하지만 더 이상 언급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준호 씨 훨씬 잘생기셨죠. 살짝 쫄았어요. 네. 네. 속보 제이홉이 고소장 접수라고 재밌고요. 아, 4168님. 영화 코코 보고 폭풍 눈물 흘리고 왔습니다. 혹시 봤나요? 안 봤어요. 아니 뭐 스푼 영화 같은 건 안 보세요? 코코가 뭐예요? 애니메이션일걸요? 아, 애니메이션? 네, 제가 포스터 살짝 봤는데 개가 나오는 영화라서 저는 개 나오는 애니메이션은 너무 좋아합니다. 개가 죽었네 그러면. 아, 에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본 애니메이션이 공각기동대. 공각기동대는 20년 전 아닙니까? 18년 정도 됐어요. 무슨 18년이 20년 넘었어요. 하여튼 제일 재밌었어요, 공각기동대. 예. 아는 사람도 있다니까. 아니, 몇 걸작이죠. 네. 재밌었어요. 걸작이죠. 공각기동대. 네. 하여튼 울었습니까? 아니요, 그건 우는 게 아닙니다. 신나게 같이 이렇게 막 노는 이런 거죠. 그래요. 네. 아, 3114님, 형님이 수능 끝나면 공부도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없네요. 놀고 싶어요. 아, 이거는 좀 약간 좋은 대학 진학한 친구 느낌이 살짝 나는데요. 그래요? 예, 계속 이제 또 좋은 대로 가고. 본인이 의대 갔다고 자랑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로. 뭐 그런 느낌으로. 좀 흘린 건가요? 네, 살짝 칭찬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죠. 군대 가라고 네. 하신 분 있고요. 진짜 남자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아, 네. 아 재수라서 공부를 거슥한다고 하신 분 있고. 악랄해, 여기. 네. 네. 안정민님, 편의점에서 맥주 사는데 민증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뿌듯. 저희도 가끔 곱창집에 이렇게 술을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자분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저 죄송한데, 민증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인상을 빡 써요. 그러다가, 한 1초밖에 안 돼서, 아, 그래요? 이렇게 하고 이제, 딱 민증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딱 뒤돌아서는 순간, 자기들끼리 빡 웃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막 이렇게. 이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정용 씨가 좀 장사 수완이 있으면, 모든 여자 손님한테 그걸 쓸 텐데. 그걸 이제 근데 대충, 한 번은 잘못해가지고 진짜 화내는 경우도 있어요. 누가 봐도 마흔이 넘었어요. 근데 민증 뭐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걸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옆 테이블에서 옮겨와서 멘트를 똑같이 쳤는데 잘못했죠. 네. 아, 참 이게 그 연예인 플러스 가게 사장님인데 서빙이죠. 서빙. 사람이 참 불친절해요. 저요? 네. 아, 전 손님 많으면 짜증나요. 갔으면 좋겠어 진짜. 아, 채팅창에 그런 멘트를 칠 손님이 있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아, 한두 팀은 있어요. 그때 봤잖아요. 네, 한두 팀 꼭 있더라고요. 네. 당신 지금 나 놀려? 그리고 이제 그걸 잘못 치게 되면 단골인데 네. 저희는 한 번 이상 오면 단골이거든요. 아. 얼굴 기억 못한다고 싫어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저도 편의점 가니까 최근에 두 번이나 그랬어요. 자주 가는 편의점인데도 민증을 보여달라고. 아, 그건 일단 돈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할 수도 있고. 아, 들고 칠까봐? 네. 이거는 얼굴을 딱 오픈을 하고 가야 돼요. 아... 어, 그랬을 때 이제 민증 보여달라고. 아니, 모자 쓰고 그냥 갔는데. 그러니까 모자 이렇게 눌러 썼을 거 아니에요? 모자, 아니, 눌러 쓰진 않았어. 그냥 쓰고 갔는데. 마스크도 했죠? 마스크 안 했어요. 네. 아니, 그러면 보여달라고 하면 이해하죠. 제 눈은 동안이니까. 네. 아무튼 모자만 쓰고 갔는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죄송한데 민증 좀 보여달라고. 네. 그러면 그 장에 지명 수배자인 줄 알고 보여달라고 하시. 아 신고 누르려고. 아니 제 생각에는 배성재 씨 알아본 것 같아. 아니 그 이름을 그, 확인하고 싶었어. 그분이 제가 배텐 끝나자마자 가거든요. 네. 네. 항상 MBC 듣고 있어요. 잘못됐네요. 네. 항상 91.9 들으시더라고요. 네. 아 김서정님 배 오빠가 알려준 대로 회사 단톡방에서 넵 대신 내넴 써봤어요. 뭔가 트렌디해진 기분이네요. 이거. 아, 내넴 다음에 물결 네. 표시도 하나 부탁드려요. 넵 대신 내넴? 네. 이렇게 하라고요? 넵 하면 너무 건방지지 않냐 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아. 저는 내넴을 쓴다 얘기를 해드렸어요. 저는 우리 그 후배들이 그 여자 후배가 남자친구랑 이렇게 톡을 할 때 그
그 톡으로 이렇게 애교 보내는 걸 봤거든요. 네. 문자가 거의 혀가 꼬부라지듯이 이렇게 나가요. 네. 근데 그걸 남자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오, 그런 것도 귀엽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헤이, 영, 막,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막. 발음 안 되는 거. 네. 그것도 해보시면 괜찮습니다, 나름. 비춥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 여자분들이 하셔야 돼요. 6444님, 용국수님 곱창집 배텐 효과 좀 보고 계세요? 홍보 좀 된 것 같던데. 아, 이성호 씨가 왔다 갔죠. 아, 정말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왁서우 기자가 왔다 갔다고요? 처음에 못 알아봤잖아. 못 알아봤다고. 처음에 서빙을 하고 있는데, 누가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 문 앞에 왜 서 있어요? 들어왔어. 들어와서 아. 혼자 가게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 혼자 거예요. 혼자 왔어요? 네, 제일 처음에. 아. 나는 무슨 전단지 돌려러 왔나? 이렇게 하고 보고 있다가, 네. 처음에 얘기를 안 했어요. 갑자기. 아, 어서오세요도 안 하고? 네, 안 했어. 왔다 나갈 거니까, 쟤는. 쟤는 전단지 주고 나갈 거니까 난 얘기를 안 했단 말이야. 근데 계속 쳐다보길래, 어? 아니, 봤던 얼굴인데? 아!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하고 친구들 데리고 와서 아 친구들이 좀 늦게 왔군요. 네. 전단지가 뭡니까? 같은 게스트한테 아니 엄청 왜냐면 파카 같은 거를 되게 두껍게 입고 와서 잘 못 알아봤어요. 저희 정영욱 씨 파카가 더 두껍거든요. 네? 더 두껍거든요.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90%가 전단지라니까 라이트 아니면 거의 그래요. 자 그만하시고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때 서비스 음료수 되게 드렸는데 음료수밖에 안 주셨어요? 다른 것도 주셨어요. 뭐요? 볶음밥. 뭐, 아 볶음밥. 근데 음료수 손도 안 대고 가더라고요. 꺼지라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아, 가게 왔다 간데도 안 친해지셨군요. 친구들끼리 와가지고, 이제 여자분들 좀 있으면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다 남자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군인 내후반 느낌 나길래, 네네. 그쪽으로 가지도 않았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이불이 걷기 좀 친해졌으면 좋겠네요. 이불이 걷기는 서로 별로 안 친해집니다. 네. 자, 아무튼, 이서호 기자 왔다 왔군요. 프린스원이었습니다. 데뷔 초만 해도 소녀소녀 귀염귀염했던 걸그룹 소녀시대. 지금은 성숙한 매력과 다양한 끼로 무장한 한국 최고의 걸그룹이 됐습니다. 올해로 데뷔 11년 차 상큼 발랄했던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부터 G, 소원을 말해봐, 더 보이즈, 런 데빌런, 파티, 홀리데이, 그리고 유닛그룹 테티서의 각자 발표한 솔로곡, 듀엣곡, OST까지 가요계의 한 시대를 휩쓴 소녀시대 모든 노래로 덕후를 찾아보겠습니다. 소녀시대 멤버 모두가 배텐에 나오기 희망하며 시작하는 소녀시대 없는 소녀시대 특집 더덕 퀴즈 쇼! 쇼! 오늘은 음악 퀴즈, 소녀시대 노래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소녀시대 누가 나와주셔야 되는 네, 거예요? 저는 이 멘트가 가장 배텐스러웠어요. 네. 소녀시대 없는 소녀시대 특집. 네, 저희는 정용국 씨가 있으니까요. 네, 막 하면 되니까. 네, 근데 소녀시대 멤버들은 배텐에 그래도 왔다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유리 씨도 오셨고, 서현 씨도 오셨고, 네, 또 유나 씨는 제가 방송할 때 MC도 같이 왔었고, 이런 것까지 끌어드립니다. 네. 여기 오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네. 아, 그리고 태연, 티파니 씨는 네. 10여 년 전에 저희 언제요? 제 신입 때 기적의 승부사라는 예능에서 같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약간 그 네. 느낌이 대통령 약수했는데 본인만 기억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네. 그 수분은 아예 기억 못해요. 아, 그때 심지어 그 빅뱅의 GD 그리고 승리 대성 이런 분도 같이 나왔어. 나 한 60대인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60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채팅창에 배성재 일반인 팬 수준이라고 네. 하신 분이 있고요. 아, 이분들은 워낙 뭐 컸어. 야, 나도 유리랑 같은 동네 살았다. 아, 형 추예요. 라고 웃고 있고요. 같은 동네 살았다는 살짝 추잡하다. 원로 아나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송해급 추억팔이라고 하신 분인데. 송해 씨는 이런 추억 팔지 않으시겠죠? 네.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보면, 우와, 우와! 이럴 때 많아요. 네. 왜 같은 공기 마신다 그러지? 같은 미세먼지를 마신 사이 아닙니까? 저희? 같은 국적이니까요. 네네. 그걸 행복한 거죠. 자, 소녀시대 멤버들과 인연 있으세요? 저는 그 데뷔 초창기 때, 부차스 할 때, 그 여성 그룹 9명이 돌아다니면서 네. 인사를 크게 하잖아요, 신입 그룹들은. 네네. 그때 노래가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뭐,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소녀시대죠? 네. 그러면서, 네. 아, 노래가 저게 뭐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애들이. 네. 갑자기 G로 빵 뜨더니, 그다음부터 부차스 이제 게스트로 오시고. 네, 옆에서 이제 저희 시중 돌고, 잘 찍어주세요! 소녀시대 때도 엄청 터졌어요. 근데, 지가 이제, 네, 지가 완전 찍었잖아요. 네. 그때 보면서, 누구야? 이랬던 분들이 이제는 최고가 됐죠, 그땐. 채팅창에 스님은 저래서 안 된다고. 선구안 네. 보라고. 네, 안 돼요. 네. 성견지명이 없고, 일단, 볼 줄 네. 몰라. 아, 그 정도 인연밖에, 제가 훨씬 낫네요. 누가요? 인연으로 보면. 둘 다 모르는 거 마찬가지. 자, 아무튼 소녀시대 멤버들이 각자 개성도 강하고 매력도 다 다른데 네. 정용욱 씨 최애 멤버는 누굽니까? 아, 제가 봤을 때 저는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멤버는 유리 씨. 유리 씨. 네. 저랑 똑같네요. 가장 섹시합니다.
우리 나이대가 같이 보나 봐. 네. 아, 저 같은 이유를 대고 싶지 않고요. 네. 네, 같은 이유 되면은 제가 정영욱 씨처럼 보일까 봐. 어, 나 굉장히 아, 저는 저희 베텐의 창시자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게. 유리 씨 없었으면 정영욱 씨는 방송 다시 못했어요. 아, 뭔 상관이야. 예. 근데 저는 초반에 그 내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유나 씨를 많이 좋아했었어요. 순수한 이미지. 근데 약간 섹시 어필로 살짝 넘어가더라고요. 그만 얘기 괜히 여쭤봤네요. 얘기도 못해요. 어, 저희 소녀시대 그런 이상한 시각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40 넘어서 소녀시대, 저희 소녀시대 이런 거 좀 쌍스럽다. 그렇죠. 정신 차렸습니다. 자, 음악 퀴즈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주세요. 대본이었어. 네. 자, 음악 퀴즈. 저희가 전화 연결된 분께요. 소녀시대 노래를 딱 한 곡 들려드릴 건데 곡 전체를 다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콕 집어 얘기해주시면 그 부분을 1초간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네. 부분 듣고 어떤 곡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사람당 노래 두 지점 골라들을 기회를 드리고요. 두 번의 기회에도 못 맞히면 자동으로 전화는 끊깁니다. 네, 노래 마중에 맞추시게 되면 오늘 이거군요. 전기장판 위에서 딱 먹기 좋은 치킨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단계 1초 구간 퀴즈를 맞히면 선물 하나를 더 걸고 한 문제 더 풀 모험의 기회도 드리니까 1단계 퀴즈부터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녀시대 덕후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야, 벌써 서른이네, 소년시대가. 먼저 누가 통화한다면 통화하고 그래요? 녹음밖에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정영씨는 특이하게 생방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야? 응? 생방으로 제어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 아, 이해가 안 돼.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 계신 누구신가요? 대전 사시는 박채연님. 네, 학생이신가 봐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23살. 어, 대학생이시네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학교에 있어요? 어, 왜 학교에 계세요? 학교에서 일을 한다고요? 교직원이세요? 어, 근로자 학생. 야, 그렇군요. 고생하시네요. 저, 저희 도서관이신가요, 도서관? 그러면요? 아. 아. 찾아가려고요? 아니, 그냥 여쭤본 겁니다. 대전인씨라는데, 제가 어떻게 찾아갑니까? 자, 일단, 박채연 씨, 저희가 오늘 그, 더덕 퀴즈쇼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녀시대 덕후잖아요. 어떤 멤버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티파니 씨. 아, 왜요? 예뻐서. 아, 그렇죠. 어, 소녀시대를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이유가 가장 크기도 합니다. 예뻐서. 네. 그렇죠. 그리고, 노... 아. 그렇군요. 노래도 좋고. 자, 네. 얼굴도 이쁘고. 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역대 최고의 걸그룹 아닌가요? 우리나라? 그렇죠. 아, 23살이시니까 학창시절 그렇죠. 같이. 학창시절. 그렇군요. 네. 정용 씨는 30대를 네. 함께한 걸그룹이에요. 아, 몰라요. 네. 자, 일단 그러면 저희가 노래를 들려드릴 건데, 시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초에서 1초. 0초에서 1초. 자, 가장 도입분대 한번 그러면 0초에서 1초 들어보겠습니다. 자. 소녀시대 노래 중에 뻔 네. 하고 시작하는 건 뭐죠? 네. 감이 오십니까? 아. 이게 지금 약간 찍어보세요. 야외라서. 찍어보세요. 제목 아무거나. 생각나시는 거. 3, 2, 2, 5! 5. 네. 자, 채연 씨, 이게요. 지금 전화기가 저희가 들었을 때 살짝 이렇게 바시락바시락 거리는 게 좀 들리거든요. 좀 가장 조용한 데서 들으셔야지 퀴즈를 푸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금 밖에 나와 계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아이고. 귀 기울여주시고. 네. 어, 저희 말은 들리시죠? 네, 그럼 됐어요. 저희만 안 들으셔도 돼요. 노래만 잘 들으시면 돼요. 노래방 가서 제일 잘 부르는 소녀시대 노래 뭔가요? Kissing You. 네. 아,
그 채연 씨가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말 뒤에를 잘 안 들리시게 하시네. 말 하다 말아요. 왜 자꾸 청취한테 짜증을 내요? 아니, 설명하는 거예요. 네. 자, 채연 씨, 죄송하고요. 한 소절 키싱유 불러주시면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잘 부르시면. 네, 들려요. 저희는 잘 들립니다. 네. 자. 아, 좀 추운 데서 부르시는 것 같아서. 아, 굉장히 축축 처지는 키싱류네요. 네. 예. 주변에 아무도 없죠? 혼자 부른 거죠? 예. 네. 그 불 꺼지는 학교 복도에서 혼자, 네, 혼자 부르신 건가요? 네. 아, 추우시겠네요. 네, 손이 약간 추운 게 느껴졌어요. 네, 기회를 한 번 더 드리고. 아, 채팅창에 용구경 이거 방송이야 라고 하신 분 있거든요. 네네. 지금 청취자한테 뭐라고 하시지 마세요. 오래 안 했어요. 문제를 잘 맞추시라고. 문제를 했어요. 네. 자, 이제 기회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두 번이 남았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신중하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를 열어볼까요? 좋습니다. 1분 30초에서 1분 31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감이 옵니까? 런 데빌 런? 아닙니다. 자, 아, 키싱류까지 부르셨는데, 네. 아, 불 꺼진 학교 건물에서. 아, 잘 안 들려요? 갑자기 안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제일 중요한데, 이게. 네. 아, 불 꺼진 학교에 혼자 남아서 노래까지 불렀는데. 아, 수희 아저씨 심쿵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지나가다가. 수희 아저씨. 웬 여학생이, 전화에다 노래를 부르고 계시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디 열어볼까요? 2분. 분위기 스스로 많이 다운됐네요, 지금. 그렇죠. 속상해요. 울먹이고 계시네요. 노래까지 불렀는데. 아, 참고로, 그럼 힌트를 드리면. 힌트도 있어요?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아, 지금 프로젝트 그룹. 네. 아! 네. 뭔지 알겠어요? 자. 아, 근데 프로젝트 그룹은 솔로도 되고, 듀엣곡도 되고, 뭐, 다 되죠? 네. 네. 어쨌든, 그냥 소녀시대 타이틀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힌트 드리고요. 자, 마지막 힌트. 어디 열어볼까요? 2분. 네.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분에서 2분 1초까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3초 드립니다. 아. 뭐야? 트 윙클. 자. 스펠링이 어떻게 되나요? 뭐라고요? 스펠링이. 아, 아쉽게도. 뭐야? 아, 정답은 홀라였습니다. 네. 홀라. 테티서의 홀라. 아니야. 안 본 사이에 일주일만에 더 사악해졌는데? 보통 정답일 때 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스펠링? 아, 아니에요. 저희는 자주 물어봤습니다. 아, 악마를 보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여기서 봤네요. 아팠다고 하신 분 있고. 아, 근데 너무 죄송하네요. 추운데, 이 강추위에 지금 저희 전화 연결 하셔가지고. 아. 혼자 노래 부르시고. 할라입니다, 할라. 네. 아, 저희. 테디서의 할라. 네. 할라상 할 때 그 할라는 아니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할라, 할라. 네. 아, 그렇죠. 홀라는 너무 네. 죄송하네요. 야, 살짝 어려운 노래가 처음에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소년시대 그림을 봤을 때는요. 네. 아, 제가 써있는 걸 읽었는데, 죄송하고요. 잘 몰라요, 저희도. 네. 아, 국립국어원 쯤 한 거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아, 그거 네. 아니고, 저는 그야말로 이건 보고 읽었습니다. 네. 자, 아. 두 번째. 다음 분 연결해볼까요? 여보세요? 박채연 씨, 죄송하고요. 맨날 헷갈려, 나는. 나 이 노래를 처음 들어봤어. 아니, 난 처음 열 때 알았는데. 아, 그래? 나 노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소원을 말해봐 이런 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 정도는 맞출 수 있어. 나이들을 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덕후 퀴즈. 아, 이 추운데 너무 미안하네. 따뜻한 데서 좀 하지. 덕후십해줘. 어디세요? 창피하지. 아, 지금 들어오는데 어떡하세요? 덕후면 맞출 수 있지. 어, 맞아. 지금 바로 연결되실 건데. 안되면 다음 분. 제 모습은 보이스피싱이다. 조금 있다가 10분 있다가 연결, 아 5분 정도 있다 연결드릴게요. 어 아니에요 지금이요. 어디 가신대? 네. 일단 한 시간 뒤에 전화하시면 아, 안 되나요? 그러시는 거 아니야? 네, 이거 5분 있다가 5분만 있다가 전화 다시 드릴게요. 지금 무슨 보험 3상사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 아니 열심히 좋아하셨다고. 아 시간 아, 생방인 줄 아셨구나. 자리를 이동하셔야 되는구나.
이제 뭐 기다리는 거지? 다음 분? 아니, 다시 다음 분. 우이 목소리가 워낙 좀 울상이 목소리라서. 약간 보험 가입 권유하는 느낌이야. 바로 끊지. 여보세요 하는 순간 바로 끊어. 막내 요즘 영업 뛰니? 뭐. 네, 여보세요. 네, 안혜진이시죠? 네, 저희 지금 바로 연결되실 거고요. 차선 빼주세요. 네, 전화 받아주시면 돼요. 세 번째 번호로 옵니다. 네, 세 번째 번호. 3번 번호. 자, 갈게요. 2번? 1번? 1번. 손가락을.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잠깐만, 인사. 어디 사는 누구죠? 잠깐만. 네? 인사보다 다시. 인사보다 다시. 네, 여보세요? 안혁주 씨, 예, 저희가 처음부터 인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네.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아, 안혁주 씨. 안혁주님. 어떻게, 뭐 학생이신가요? 아. 이렇게 기운이 다운돼 있어요. 아, 이게 제일 신난 거예요, 지금? 와. 이게 제일 신났다고요, 지금? 와, 신난다. 한번 해주세요. 어, 많이 신났네, 진짜. 되게 다운되네. 네. 아. 참, 이런 분들이 응원한다면. 뭐, 안혁주님, 저희 정용국 씨도 이게 제일 친절한 말투예요. 네, 아시죠? 네. 네, 서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네. 혁주 씨, 여자친구가 없죠? 네, 그래요. 이거 넘겨짚어요. 이런 목소리들은 없어요. 목소리로 여자 사귀나요? 사랑해. 이렇게 그냥 벌써 분위기가 확 다운되면서 없어요. 자, 저희가 오늘 소녀시대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을 가장 제일 좋아하십니까? 남자분이니까. 아니, 누구 좋아하냐고요? 멤버요, 멤버. 네. 네. 아. 특별히 본인의 이상형, 이런 스타일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성격이 약간 목소리랑 비슷한. 아이가 전체적으로 소녀시대 팀 팬인 거예요, 그냥. 아, 전체적으로? 예, 그럼 이제 우열을 가질 수 없고, 나는 누굴 제일 좋아, 이런 거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런 거죠. 자, 네. 오늘 저희가 소녀시대 덕후 퀴즈를 하고 있는데요. 노래 혹시 뭐 좋아하시는 거, 부르시는 거, 이런 노래 있습니까? 소녀시대 노래 중에서? 그거 한번 저희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 소절 하시면 저희가 힌트 기회를 한번 더 드립니다. 저거 누구라고요? 난 그 노래를 몰라! 대충 맞춰 넣으세요. 자, 네, 시작. 이게 무슨 노래야? 이거 하여가 아니야, 하여가? 이거 하여가 아니야? 죄송해요, 안혁주님. 예, 예, 예. 저희 난... 게스트가 수준이 네. 이렇습니다. 아, 나 하여간 네. 줄 알았어. 아. 잘 들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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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어, 하여가죠. 그건 줄 알았다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수준이 많이 떨어져서. 자, 네. 그리고 혁주씨 이제. 그 소녀시대의 그 노래는 엄청난 히트를 했던 노래는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러니까 진짜 더. 덕후신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알아, 내가. 아, 그니까. 아, 자기도 모르니까 나한테 하라는 거. 네. 자,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안혁주님이 박장대소 하셨습니다. 아, 박장대소. 아, 이게. 자, 갈까요? 자,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3초에서 3초. 그러면 4초까지 선택하신 구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야, 이분 덕후니까 왠지 맞출 것 같아. 같아요. 자, 끊었어요? 안혁주님, 여보세요? 방금 네. 들으신 노래 어떤 노래일까요? 런 데빌 런. 자, 결과는 정답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기가 막히네. 아, 안혁주님 역시 덕후시다 보니까 바로 아시네요. 느낌이 덕후 냄새가 지금 이만 풀어나요, 진짜. 네. 문제가 너무 쉬웠죠? 뭐라고요? 쉬웠죠? 네. 소녀시대가 그럼 데뷔했을 때부터 계속 좋아하셨던 거죠? 네. G부터. G부터. 역시. 네. 월드와이드 히트를 했던 노래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일단은 치킨을 하나 확보하셨는데 치킨 상품권 걸고 두 번째 퀴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냥 치킨 상품권 하나 받고 끝내겠습니까? 아, 역시. 네. 소시 팬이라면 자존심 있죠? 내가 봤을 때 네. 우리 무조건 뺄게요. 자, 일단. 저희 지금 10마리 가나요? 네. 저희가 끊어야 되나요? 오늘 다 싹 털립니다. 자, 혁주씨, 그러면 이번엔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네. 아, 죄송한데, 저희가 일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그, 안혁주님. 런데빌런. 아, 런데빌런. 아, 죄송합니다. 안혁주님, 저희가 2부에
이어서 문제를 드릴게요. 잠깐 기다려주세요. 네. 런 데빌런 짧게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아, 나 이분한테 시키라는 줄 알고. 무조건 다 맞춰요. 얘는 좀 다 맞춰, 진짜. 여보세요? 아니, 일본 네, 노래를 어떻게 맞춰? 일본 갔다 온 적도 없는데. 100% 내 귀엔 하여가였어. 뭔지 알아. 그쵸? 예, 예, 그거죠. 형 싸우면 안 된다고. 자, 이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예. 싸우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원래 큰 거라. 여러분, 정용 씨가 지금 제일 친절한 말투예요, 이게. 자, 가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다가 일어나 말투.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더덕 퀴즈쇼 노래 덕후 퀴즈 소녀시대 덕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소녀시대 특집하고 이러면 소녀시대 멤버분들이 특히 뭐 유리 씨라든가 네. 한번 이렇게 어? 우리 걸 해줬네? 이러면서 아, 기특한 마음에 나와주시고 그러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아, 저희 지금 안혁주님 아, 부천에 사시는 대학생이신 분. 바로 맞췄죠? 네. 듣자마자. 런데빌런을 1초 듣고 그냥 바로 맞추셨어요. 네.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나가실 수 있을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혁주 씨. 또 연결돼 있죠? 네. 보통 이제 한 문제 맞추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시는 목소리죠, 이게? 네, 그래요.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아, 그러니까. 공대생이시구나. 야. 진짜 딱 어울립니다. 뭐가요? 느낌 자체가. 살짝. 왜요? 그냥 혼자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일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본의 그 소녀시대 노래들도 1호로 다 마스터 하셨나요? 부르실 수 있나요? 어차피 저희 들어도 모르니까. 네, 넘어가죠. 채팅창에 군대 갔다 왔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요. 다녀오셨습니까? 아. 주특기는? 주특기. 아, 작전병이셨구나. 혹시 군대 있을 때 방문했던 걸그룹이 있었나요? 네, 군대 있을 때, 이군 공연.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맞아? 퀴즈를 한번 드려볼 텐데,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3초, 좋습니다. 3초에서 4초까지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길게 나간 것 같아요. 맞췄다, 맞췄어. 네. 자, 네. 정답. 아, 저런. 다시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피아노 네. 소리가 좀 띵띵띵 들렸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3초, 4초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라, 나도. 어. 생록방 하니까 폭주하네. 네. 자, 안혁주님. 무슨 노래일까요? 뭐야? Don't say no. Don't say no. 무슨 뜻이죠, 이게? 아, 이게 그거예요? 누구의 노래입니까? 정답입니다. 내가 봤을 때. 아니라고 하지만 아닙니까? Don't say no면? 말하지만 아니잖아요. 난 Don't say no 그래가지고 무슨 네, 뭐, 프랑스 말인가 그러니까요. 네. Don't say no잖아요, 그죠? 네. 왜 Don이라고 하셨어요? 약간 그쪽 사람이에요? 던세이노. 네.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아, 소녀시대는 알지만 영어는 모른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일단은 두 마리를 획득하셨어요. 연결됐을 때보다 기분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두 마리 이기셨는데. 아,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한 마리 더 가요? 제가 봤을 땐, 아, 가면 안 됩니다, 이건. 누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안 되는 거, 저희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알겠습니다. 저희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도 뭐 자존심 있으니까 한번 3연승 3관왕 도전해 보시지 않겠어요? 오, 세 마리. 다리 6개, 날개 6개. 틀리면 이제 전화 받기 전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원래 하던 일 계속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 게스트가 네.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불친절한 연예인이 없어요. 아니, 사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네. 하시던 일 계속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네. 안혁주님이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불친절한 인물, 뭐, 대출 상담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잘못됐을 때, 상대 팀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이렇게 말투를 쓸 겁니다. 두 마리를 또 획득을 하셨으니까. 트리장에 네. 방송이 없을만해. 네, 그렇죠. 용국영 이거 방송이야. 네. 청취자들 지적을 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대신에 틀리면 치킨이 다 날아갑니다. 맞히시면 네. 치킨 3마리고요.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3마리면 참 맛있죠. 네.
양념 한 마리, 후라이드 한 마리, 반마리, 반마리. 세 마리. 네. 자, 덕후의 자존심이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이거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봐봐, 네.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이제. 자, 다음 문제 어떨지. 혁주씨! 덕후 냄새가 물씬 나는데 마지막 노래 어디 구간을 열어보시겠습니까? 노상초. 3초. 이번에는 노래가 잘 안 들려도 그냥 한 번밖에 안 들려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집중 잘 하시고요. 3초에서 4초까지 시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 나왔죠? 뭡니까? 뭐라고요? 네. P-A-R-T-Y 네. 파티 무슨 뜻이죠? 파티 파티가 무슨 한글로 뜻이냐? 무슨 뜻이냐고요? 파티 네 축제 강강술래 네 당 이런 뜻도 있죠? 정답입니다. 야. 정답입니다. 네. 와 내가 봤을 때 계속하면 우리 양계장 갔다 와야 돼. 치킨 파티 하시고요. 네 네 정답 한국어로 정확히 하면 잔치입니다. 잔치나 아, 정당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잔치. 네. 저희가 너무 잔치. 너무 졸려란가요? 예, 네, 그렇죠. 어떻게든 꽃을 잡아보려고. 추잡시럽고. 네. 자, 채팅창에 베테는 잘못 건드렸다고. 네. 느낌이 확 났어요. 네. 안혁주님, 앞으로도 베텐과 소녀시대 함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채팅창에 다시 보지 맙시다라고. 아, 채팅창이 아니라 저희 피처촌 PD가 다시 보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네. 끊으시면 돼요, 이제. 네. 안녕히 가세요. 탕 맛있게 네. 드시고요. 야 진짜 대단한 분이 연결됐네요.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느낌이 딱 왔을 때,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뭡니까? 소녀시대 1번판 버전 딱 나오는 순간, 저는 하여가로 알았고 적긴 1번판 노래였잖아요. 거기서부터 끝난 거야, 게임은. 예. 네. 네. 엄청난 분이 왔습니다. 근데 사실 소녀시대는 데뷔한 지 벌써 10년이 넘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까지 엄청난 활동들을 해온 누적으로 보면 정말 역대 최고의 아이돌 수준이기 때문에 넘사벽이죠 거의.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 정도 목소리 톤에 저 정도 느낌이면 100%예요. 네. 자 넘겨주지 마시고 자 다음 분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녀시대 덕후 특집 소녀시대와 소녀시대 멤버들이 불렀던 노래 덕후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노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 많죠. 네. 네. 근데 이게 약간 그 영화 더덕 퀴즈 쇼랑 또 느낌이 또 다르네요. 달라요. 딱 꽂히네. 네. 노래 퀴즈가. 아 채팅창. 네. 여보세요. 네. 네. 차 들어오셨어요? 차가 들어왔냐고요? 아 네. 지금 그러면 돈 연결. 운전 중이신 거 아니에요? 네. 잘 맞춰주세요. 잘 맞춰주세요. 네. 아, 잘 맞추지. 네. 지금 녹음 중이에요. 얼굴 체크리턴. 누구야? 네. 갈게요. 1번. 1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이명훈 씨. 이명훈님.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 네. 30. 올해 서른 되신 건가요? 89년생. 축하드리고요. 소녀시대 유리 씨랑 나이가 똑같네요. 그러네요. 네,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뭘 감사해요. 89년생은 되게 많습니다. 89년생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요. 네. 그거 갖고 뭘 감사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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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느 노래를 기점으로 소녀시대 덕후가 되셨습니까? 아 시작부터 덕후가 되셨네요. 시작. 왜요? 어디로 갔다 왔어요? 오. 보통 다른 걸그룹으로 갔다 다시 돌아오는데 원더걸스한테 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슨 공부하셨어요? 네 그래서 소녀시대 약간 멀려고 성적이 좀 올라갔나요? 그렇게 오른 것 같진 않네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네. 같이 들으면 셀 수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소녀시대를 멀리하고 공부를 하실 정도인데. 무슨 일 하세요, 지금? 네. 기획팀의 되게... 교육까지. 회사원이신 거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난 너무 어렵다. 아, 네. IT. 네. 스톡옵션 있으시고요? 뭐라고요? 스톡옵션. 아, 있으시고요. 가상화폐 있으시고요? 언제 사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됐네요. 아, 채팅창에 치킨 따위라고 했는데 치킨 필요하실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저희가 앞에 그 뭐지 덕후분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싹 쓸어갔어요, 치킨을요. 아직 남아있습니다. 네, 그분은 소녀시대 1번판 버전 달고 계세요. 네, 자, 일단 그럼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자, 첫 번째 구간을 한번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초요? 1초. 좋습니다. 아, 초반 러시 좋아하시는구나. 자, 집중하시고요. 1초에서 2초까지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자. 아, 좀 길게 나갔어요. 모를 것 같은데요. 자, 이명훈님. 뭐야? 지. 지 스펠링 어떻게 됩니까? 소녀시대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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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G-E-E-E 아닌가요? G-E-E 네. 네. 자, 방금 들으신 노래는 G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아, 다른 노래입니다. 자, 네. 혹시 뭐 소녀시대 노래 중에서 좋아하는 노래 하나 불러주시면 저희가 잘 봐서 기회를 한 번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어. 네. 지금 소원은 치킨 한 마리인가요? 네? 노래 한번 불러주시면 저희가 기회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네. 네. 야. 아, 죄송합니다. 아, 소녀시대 노래를 남자 목소리 들으니까 싫으네요. 네, 군대 약간 네. 팔사단 느낌 나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네. 이렇게 박수치는. 이명호님 이해하시죠? 네, 아, 죄송해요. 네. 남자분들 아.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나게 부른 거예요, 이게. 네. 네. 너무 그, 네. 너무 뭔가, 아. 예. 아. 하고는 싶었으나 절제된 목소리가. 너무 예. 반짝반짝 눈이 부셔. 지 한 소절 가능합니까?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네네. 시작! 네. 아, 이 느낌은 네오반에서 신경 왔을 때, 그래, 한번 불러봐! 했을 때 딱 그 느낌이에요, 혼자. 너무. 아, 예, 예. 맞아요. 아, 딱 그거네요. 자. 아, 네, 느낌이 완전 다르고요, 지금. 명훈씨. 아, 근데, 워낙 두 번이나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오, 좋아요. 그럼요. 이제 두 번이나 부르셨는데요. 네. 어차피 노래는 정해져 있고요. 기회 한 번 더 있고요. 아직 지금 노래가 하나, 이미 하나 정해져 네, 있잖아요. 돼 있죠. 이 문제의 기회는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총 두 번이고. 자, 두 번째 구간입니다. 어디 열어볼까요? 1초. 초반. 방금 1초 하셨잖아요. 3초, 4초 하지 않았나? 1초 했어요. 1초 했나? 같은 노래입니다. 예. 정신 차리시고요. 저까지 헷갈리니까. 네. 네. 1분 2초. 1분 2초에서 1분 3초까지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네. 이건 나왔죠. 안 들린다고요? 제가 봤을 때 명훈 씨, 들려요. 들리는데 모르는 거야, 이건. 네. 네. 자, 일단 정답을 말씀해 보시죠. 기회는 한 번 더 있으니까요. 자, 3, 2, 1. 정답은? 예? 방금 G를 하셨었는데. 지금 D라 그러지 않았어요? D? 아, 소원을 말해봐라고 하시죠.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자, 정답은? 아닙니다. 아, 네. 예. 저희가 오늘 덕후 퀴즈입니다. 아시겠죠? 소녀시대를 좋아하시는 덕후 퀴즈. 네. 네,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네. 자, 구간 한 번 더 있습니다. 기회 한 번 더 있습니다. 네. 이게요, 포인트 구간을 딱 들으시면, 복불복이기 때문에 금방 맞출 수가 있는데, 다른 데를 이렇게 짚으시니까 약간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저도 몰라요. 그, 아무도 모릅니다. 45초. 때? 굉장히 신중한 결정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45초에서 46초까지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구간이 열었는데 네. 이 정도에 마치셔야죠. 이제 서로 갈 길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어디 아파요? 아, 제목은 제목을 모르겠다. 그럼 그 멜로디 같은 걸 한번 저희한테 들려 줄 수 있나요? 자, 멜로디. 빠라바 이거 주말의 명 아닌가요? 딴딴딴딴딴 따라라. 정말 정용옥 씨의 시계는 2, 30년 전에 맞춰져 있네요. 아, 주말의 명 하잖아요. 느낌 누가 자,
딴딴딴딴. 제목이 한글로 돼 있을까요? 영어로 돼 있을까요? 한번 찍어보시죠. 영어. 영어? 네. 뭐라고요? 걸스 제너레이션? 그 소녀시대 아니에요? 걸스. 소녀시대, 소녀시대. 저 뭐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저희랑 소통을 하... 뭐라고요? 더. 저희 지금 그 스피 전화영어 전화영어 아니거든요. 네. 네. 자, 제목을 맞춰주시고. 영어가 안 되면 이거 아니에요. 네. 확실하신 겁니까? 난 아닌 것 같은데. 자. 아, 명호 씨 맞는 것 같다. 3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3초 필요 없고요. 그냥 하시고 싶은 분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3, 2, 2 1. 1. 트윙클. 아쉽습니다. 아, 임영호님이 노래도 불러주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기회도 한 번 더 드렸는데 다음 분 연결 안 하면 그냥 이분이 계속 통화하면 안 되나? 왜요? 그냥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아, 너무나 아쉽게 됐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중간에 가사를 말씀하셨을 때 그 가사는 네. 주말에 명화 그 맞았어요. 근데 네. 약간 연결이 안 되는 가사 아까 말씀하신 가사는 다른 노래였습니다. 네. 근데 보통 소녀시대를 좋아했던 남자분들이면 요 정도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딱 이 정도 느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도 있고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자, 더 보이즈라는 노래의 가사를 얘기하셨던 것 같고요. 아쉽게도 정답은 I got a boy였습니다. I got a boy. 비슷했죠? 네. 보이가 들어갔었어요. 아, 네. 한국인 영어 약해. 네,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까 무슨 IT 교육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네. 아, 채팅창에 명훈아 분량 그거면 된 거야 라고 하시고 있고요. 네. 아, 분량 뽑았는데 속옷이라도 보내주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 네. 아, 이거 쉽지 않냐고 아쉬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살짝 어렵기도 했는데.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청취자 전주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 괜찮죠? 네. 그럼 오늘부터 이제, 아,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소녀시대 노래 중에서 전주 부분을 릴레이로 엮어서 들려드릴 건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노래인지 노래 제목을 순서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문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고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세 곡을 모두 맞힌 분께는 셀룰라이트 크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문자 전용 퀴즈 릴레이 송 들어볼까요? 네, 두 버전을 준비했는데 하나는 악독해. 원래 1초 1초 곡은 3초짜리잖아요. 네. 워낙 소녀시대 유명한 곡이다 보니까 합쳐서 1초야. 0.3, 0.3, 0.3. 일단 이거 가보고 분이 봐가지고 채팅창에 그래도 정답이 올 수도 있어. 어쨌든. 봐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재밌게 해가지고 그러면 너무 치사하니까 1초 1초 3초짜리로 가보겠습니다. 아, 치사한 게 뭐지 오늘 일인가? 네. 이렇게 재밌게 주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마를 또 보았다. 갈게요. 오, 평소보다 훨씬 짧아요. 네. 전주, 난, 이게 전주입니까? 난 아예 모르겠는데. 아, 채팅창에 피채촌 네가 사람이냐라고 보고 있고 네. 악마를 또 보았다. 네. 자, 아, 저희가 그동안 전주 네. 퀴즈는 한 곡씩 1초씩을 붙여서 3초였는데 오늘은 소녀시대가 너무 공전의 히트곡이 많기 때문에 세 가지 노래를 합쳐서 1초. 말도 안 되네요, 진짜. 저희도 몰라요, 지금. 아예 몰라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맨 앞에 건 알 것 같아요. 보통 들으면 하나는 알거든요. 네. 저 오늘도 하나만 알 것 같아요. 난이도가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집중들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들려 드리겠습니다. 아, 한번 더 들을게요. 네. 네, 저희가 1초로 만들긴 했습니다만 여러 번 들으면 그래도 오히려 힌트가 되죠. 듣다 보니까 그냥 한 곡 같은데. 채팅창에 지금 들린다고 하신 분들 꽤 많아요. 정답이 꽤 왔습니다. 아니, 저도 첫 번째 노래는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노래도 이제 들리고요. 난 항상 정답을 보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지금 동그라미 치면서 하는 거잖아요. 네. 네. 저는 딱 한 곡만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정용 씨는 아예 노래를 한 곡만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소녀 씨의 노래를. 자, 일반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아주 인간적인 버전. 저희 베텐이 그래도 아직은 사람 냄새가 나고 있다. 청출 조사 기간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3초짜리 버전을 한 번 더 들려드리죠. 이야, 좋다. 자, 들어보시죠!
뭐? 아! 뭔 차이야? 여전히 불친절 알아요? 알았어. 네. 알았어. 더러운 방송놈들이라고 악마한테 사람 센세가 나냐? 라고 질문도 있고요. 어차피 퀴즈니까요. 네. 퀴즈 약간 어렵죠. 한 번 더 드릴까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아! 네, 두 번 더 들려드렸는데 이제 알겠네요. 정신병 걸리겠다. 계속 들으니까. 이제는 듣겠습니다. 네. 네. 자, 아, 1초가 났네요. 라고 허세 부리는 분 있고요. 워낙 유명한 노래들이 많아서요. 네. 선곡표 게시판에 저희가 아, 노래부터 네. 자, 노래 듣는 동안 보내세요. 테티서, 할라. 맞춘 사람 많지? 네. 그러니까 워낙 유명해가지고 맞췄다고 이거를? 네, 맞춰요. 다음에 0.3초로 하자는데 허세가 많네. 진정한 덕후들은 왜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아까 연결했잖아요. 아, 그냥 완전 최고였지 진짜. 1번 판 버전 딱 나오는 순간 거기서 끝이야 그냥. 게임 끝. 근데 왜 오빠하고 멜로디를 넣어? 나한테 화음을 누르가지고 거기다가 하여가 하고 내가 화음 어떻게 넣니 그러면 자기는 소녀시대 부르고 난 사태지 부르는데. 자, 가겠습니다. 청취자 전용 문자 퀴즈 드렸습니다. 아, 전주로 저희가 1초 혹은 3초 버전으로 세 곡을 붙여드렸는데 아, 정답을 발표해 주시죠. 정답이요? 네. 어, 정답은 만약에 미스터 택시 5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에 몇 번 듣다 보니까 좀 들리더라고요. 저는 맨 마지막 거밖에 모르겠어요. 워낙 히트곡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정답 보내신 분들 중에서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선곡표 게시판에 명단을 올려놓겠습니다. 셀룰라이트 크림 꼭 받아가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소녀시대 음악 퀴즈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 마지막으로 한 분의 덕후만 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께 해볼까요? 자, 오케이, 과제. 한유라님 할게요. 누가 한다고? 4번 분이. 한유라. 유라, 유라. 네, 오세요, 유라님. 네, 지금 바로 연결될 거고요. 네, 문제 맞춰주시면 되세요. 아, 네. 세 번째가 재밌었는데.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옆에서 내 야채 완전 터졌네요, 누가. 자, 본인 소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가 50대세요? 아, 말을 약간 살짝 이렇게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자, 22살 학생이신가요? 대학생이요. 전공은 어떤 것입니까? 간호학과. 네,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요? 예. 네. 옆에 지금 뭐, 보니까 혼자 계신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랑 같이 있나요? 언니랑. 친언니인가요? 아, 언니는 몇 살이세요? 아. 그러면 소녀시대를 제일 처음에 좋아했던 때가 몇 살 때 좋아했던 거예요? 네. 예? Kissing you. 그래요.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가지고. 어, 채팅창에 간호해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무시하시고요. 네, 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언니는 어떤 일 하세요? 네. 어, 학생이시구나. 그냥. 이게 왜 이렇게 다운되지, 갑자기 둘이? 네. 방 많이 춥죠? 네, 그냥 물어봤습니다. 자, 오늘 소녀시대 노래인데요. 앞에서 이제 한 분만 다 받아가셨고, 퀴즈를 푸셨고요. 나머지 분 다 탈락하셨거든요.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구간을 열어볼까요? 20에서 21초 구간. 그러면 선택하신 구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하. 예? 누가 발을 물었나요? 자. 베이비 베이비. 오! 정답입니다. 하유라님. 네. 어우, 한 번에 맞히셨어요. 네. 드리고 처음에는 이제 모르시는 것 같았는데 옆에서 언니가 그 도움을 주기 위해 같이 있는 거죠? 네, 본인이 연결했으니까요. 예, 저희가 한 문제 맞히시면 퀴즈에서 이제 닭 한 마리를 드리고요. 요거를 이제 걸고 한 번 더 맞히시면 닭 두 마리가 되지 않습니까? 더 언니랑 닭 한 마리씩 먹어야죠. 아, 하나만 드시고 그냥 빠지시겠어요?
1인 반다. 그냥 목은 언니 주겠다. 네. 아, 예, 그럼 그 1인 반다하고 포항이시니까 과메기도 많이 드시나요? 안 드세요? 안 좋아하세요? 뭐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요? 아, 좋아는 하시는데 없어서 못 드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반씩 많이 드시고요. 치킨 대 과메기 선택은? 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을 이런 애 놔둬가지고. 아, 분량 뽑아야죠. 빨리 끊으시니까. 아, 유라님, 앞으로도 배틀 많이 들어오시고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너무 비웃으시는데? 네. 치킨 대 과메기는 뭐야? 자, 어떻게? 더? 아, 더 뽑아야 돼? 이거 아니고, 마무리해주세요. 자, 아유라님까지 연결해봤었고요. 아, 소녀시대 음악 퀴즈 해봤습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빅뱅 음악 퀴즈도 준비해놓고 있고요. 아~ 영화 300 퀴즈도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말머리 빅뱅 혹은 말머리 300 달고 월요일 게시판에 미리미리 신청해주시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음악 퀴즈 할 때 보통 초반에는 사람들이 계속 도전을 했잖아요. 예.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듣다 보니까 싹싹 쏙쏙 빼먹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네. 네. 아, 근데 이 빅라디오로 성장하려면 저희가 또 드시고 튀는 분들도 네. 또 만나셔야 되고 저희는 저변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분들도 이제 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전혀 합의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십시오. 네. 네네네. 자, 정영 씨 고생하셨고요. 저는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2월 마지막 주에 돌아올 거니까요. 그때 뵙죠. 어? 그럼 그 전에 다른 DJ분이 오시나요? 네네. 어... 누군지는 비공개입니다. 안 궁금해요? 네. 자, 월말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중요한 거 아니지? 네. 자, 요 너무 건전하다. 유리 씨 신곡 이렇게 있죠? 2월 5일 월요일 배성재 10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오늘 끝곡은 유리 씨가 신곡을 냈더라고요. 아, 저희 개국공신 유리 씨 그리고 레이든 함께 부른 Always Find You 끝곡 드립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지친다. 오, 시간 비슷하게. 전화가 와 있었네. 무슨 일이야, 또, 씨. 오빠. 응? 여기 봐봐. 아, 빨리. 뭐라고? 여기 좀. 하나, 둘, 셋. 아, 이걸 내일 했어야 되는데. 뭐요? 내일 이 시, 진짜, 유리 씨가 로봇게임 녹음하러 오는데. 10초. 깜빡 켜네. 내일 필요는 없네. 성재가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응? 되게 피곤해 보이는데? 어, 오늘 4연타잖아. 아니, 앞에 윤태진, 김소라일 편지 날라다녔어요. 당연하지. 예. 네. 나가서 날라다니는 거. 뒤에 소혜가 왔어야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절정 딱 찍고 생명의 세계 맡아는데. 전반전에만 뛰어다녔어. 아, 그렇죠. 그렇게 됐지 뭐. 아, 사람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 453명. 이거 다 먹은 거야? 그거 뭐나? 다음 주 없다고? 다음 주 없다. 오늘 녹음했잖아. 알지, 그거 모르겠어. 어, 스케줄 하나밖에 없으니까. 야, 그럼 몇 시부터 녹음한 거야? 6시 반. 어우, 일이다, 일이야. 진짜. 일이지. 어, 그래도 생록방 남이춘 낙수효과랑 소의 낙수효과로 거의 500명까지나 너무 많이 남아있어. 정영국을 알게 됐네. 몰라도 돼. 알아서 뭐 하니. 곱창집은 알아야지. 어차피 뭐 안 할 거 상관없어. 10시에 들어가는 거지? 네. 나이 드니까 10시 넘어가니까 피곤한 것 같아. 여러분 내일 자메이카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어? 자메이카? 누구 나가는데? 우리 국가대표. 우리나라에서? 아니 자메이카에서? 터키에서. 터키에서? 지금 했잖아 이미 한 게임. 방송 중이지? 누구랑 했더라?
불안했다. 몰도바. 몰도바 1대0으로 이기지 않았나? 1대0. 방송 중이에요. 방송 중이기 때문에 잘 봤습니다. 이렇게 끌게요. 가야 돼. 용구경 위험하다. 빨리 꺼라. 네. 이럴게요. 자막에 윤태진에서 다 들어왔었대. 아. 윤태진으로 돼 있어? 아, 일부러 그런 거지. 안 바꾼 거. 아야. 다들 윤태진 대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